10월 한창 가을이 무르익는 동안 벼도 고개를 숙였는데요. 봄에 뿌린 벽씨 어느덧 자라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자연순환이라고 할까? 축사에서 나오는 거 다시 자연 필드로 가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먹거리로 생산해서 돌아오는 것. 가축 분뇨를 버리면 뭐야 오염물질이 되겠지만 그게 숙성이 돼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이제 미생물이나 유기물이 생성이 돼서 다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우리 요소들이 생겨서 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화학 비료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작물 재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순환 농법의 하나의 틀이라고 보겠지. 미꾸라지가 농사 짓는 쌀이라고. 이제 여름에는 미꾸라지가 논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제 그러려고 이렇게 사방에 쭉 연근을 심어서 다른 짐승들의 먹이도 되는데 이제 벼에는 작은 그 유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잡아먹기도 하고 서로 공생을 하는 거지. 자연 순환 농법으로 지은 유기농 쌀. 수확한 쌀을 가득 실어 커다란 기계 앞에 섰는데요. 콤바인으로 베서 싣고 오면 이제 이쪽에 여기다가 투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수분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벼를 쌀로 가공을 하려면 수분이 한 16% 정도를 말려야 이게 식미가 좋은 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기계를 예전에는 태양에다 이렇게 덕석을 깔고 자연 건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요즘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저온 건조를 시켜서 보관하고 있다 도정을 해서 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노크를 내는 거는 그 혼합고기라 해서 내가 생산했는 걸 다 섞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하얀 쌀밥만 먹었는데 지금은 하얀 쌀밥이 아니고 이게 거진 작곡 상태 이제 보리쌀 찰보리쌀하고 이렇게 넣어서 혼합곡을 만들어서 백미에다 조금 가미를 해서 요즘 그렇게 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로컬은 결국은 가공원에서 오랜 기간을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만들어서 바로 나가니까 신선함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나눠 먹는 어떤 먹거리의 시간, 공간? 정성들이 갖고 온 농산물을 맛있게 드셔서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 자연에서 자연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쌀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나보세요.